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입니다. 오늘은 연애 참견 1탄이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연애에 끼어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바람둥이인지 아닌지 제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지는 4가지고요.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연애 참견 1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바람둥이일까요 아닐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연애 참견 1탄,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은 바람둥이일까요 아닐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연애 참견 1탄이고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사람은 바람둥이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속 시원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00% 아니 200% 바람둥이입니다. 여기 죽음의 타로 보이시죠?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을 썩이게 만들 거예요. 근데 의외인 게 뭐냐면요, 이분은 절대 바람둥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허술하고 절대 바람둥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야말로 뼛속까지 바람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사람을 만나게 돼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찾을 거고요. 찾는 걸 떠나서 이 광대의 타로, 찾는 걸 떠나서 노인의 타로, 가만히 있어도 이분한테 모여드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냉정함의 타로가요, 여기서만큼은 이분 주위에 뭐 사람이 많다, 그냥 이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황제의 타로가 이분이 그만큼 기운이 있고 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분은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힐 거고요. 전혀 바람둥이 같지 않은데 아마 여기저기 이런 표현 어떨까 싶은데 흘리고 다닐 거예요. 많이 흘리고 다니신 분이시다. 완성의 타로, 그 다음에 여왕제, 그리고 교황. 이분은 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평범해요. 평타 치는 분이신데 외모도 그렇고 뭐 전혀 그렇게 꿈도 꾸지 못한 분이신데 이렇게 번더기 타로, 여자 문제 끊이지 않고요. 여러분의 속을 썩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름 뭐 수완이 좋으신 분이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이 좋으세요. 운이, 여자의 운이 좋다. 완성의 타로도 나와줬죠. 힘의 타로, 거꾸로 매달린 사내. 말씀드렸죠. 죽음과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를 상징하는 여러분은 굉장히 골치 썩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참 이분이 운이 좋으신 게 여러분이 또 딱 차버리시기도 못해요. 좀 연민, 애잔함이 있어서 칼같이 하지도 못합니다. 이분한테 발을 담그시기 전에,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분명히 이러한 성향을 좀 짚고 넘어가셔서 아예 시작을 하는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분은 바람둥이고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몰려들고요. 그렇게 잘생기거나 연예인급은 아니에요. 그냥 평탄데도 뭐 운이 좋다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태양의 타로 있고요, 악마의 타로 있고, 심판의 타로 있어요. 그리고 감정의 타로, 여러분의 감정이 그만큼 좌지우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남자의 상징하는 전차의 타로가 있어요. 여자로 상징하는 감정의 타로 옆에 전차의 타로, 그 다음 심판의 타로. 그 얘기는 여러분이 이분한테 묶여있다는 의미예요. 이 심판도 전차와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여러분의 감정을 묶어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악마의 타로 있고 태양의 타로 있지만 태양의 타로가 여기서 전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악마의 타로와 같이 여러분을 좀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게 아닌데, 제가? 하지만 이분은 바람둥이에요. 여자들이 많고 항상 구설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행운,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분의 매력이라면 이상하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이분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그분의 마력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면서
적당히 에이 아니겠지. 예. 이분이 대시는 핑계, 아 내가 무슨 바람이야, 예. 막 그런 거에 그냥 좋게 넘어가실 거예요. 예. 왜냐면 여러분이 그분을 좋아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 그리고 좀 약간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바람을 폈다는 게, 예. 그만큼 평탄데도 불구하고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아직 그런 모습을 들키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예, 좀 지켜보세요. 바로 예, 그런 모습은 아마 전문 용어로 좀 네 예, 뽀록 난다고 하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자, 카레타르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이분을 아무리 지켜보셔도 이분이 이 죽음의 타로 바람둥이라는 걸 아마 눈치채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시작을 아직 안 하셨다면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이분은 분명히 이렇게 무너지는 탑, 아 나를 괴롭히겠구나, 아 의외로 예, 여자관계에 복잡하구나, 예 같이 사귀었다가는 골치 아프겠다, 그거를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여러분의 감정이 먼저 이렇게 흔들리기 전에 예, 파악하시고 시작 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시길 저는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키워드 타로가 저한테는 세 장 있고요. 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분과의 연애가 좀 깊어지셨다면 예, 그 깊어진 일을 한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전 키워드 타로 세 장이 있죠. 의외의 바람둥이. 저 도대체 속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바람둥이인 이 사람. 예. 어떻게 이 사람이 바람둥이지 싶은 바람둥이 볼까요? 연인 그리고 예 마법사 그리고 새로운 소식. 예. 자, 이분과 연애 관계를 이어가신다면은 이분은 참 여자를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작은 이벤트, 새로운 소식, 참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을 굉장히 울고 웃기고 감동시킬 수 있는 이분이에요. 아마 이런 기술 때문에 여러분이 헤어나지 못하신 것 같으신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이런 것도 기술이죠. 뭐 여자를 굉장히 만족시킬 줄 알고요. 어떻게 해야지 여자가 좋아한다 이런 거를 아주 꿰뚫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마법사 타로 상징되는 예, 이분하고 같이 계시면은 예, 기분은 좋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굉장히 자신이 대우받는 느낌 드실 거예요. 아, 그게 이분의 어떻게 보면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예, 이 뻔한 사정을 알면서도 예, 스스로 그냥 아 설마 하면서 예, 그분의 거짓된 핑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예. 자, 1번 선택지 연애 참견 1탄이고요. 자, 그분은 바람둥이니까요. 예, 200% 바람둥이고요. 저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어려운 길에 발을 담그지 말아 주실 것을 예. 조언 드리지만 만약에 이분한테 이미 발을 담그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헤어나올 수 없는 이분의 작은 것에 감동을 주는 이 작전에 한동안은 네 눈이 멀어 계실 것 같으세요. 예. 여기까지 참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의 참견 1탄이고요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해보도록 자, 연애 참견 1탄이고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연애 참견해 보려고 하고요. 자, 이분은 바람둥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사람 혹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이요. 자,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떡하죠? 다 들켜요. 스스로는 바람둥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좋죠? 이렇게 다 들킬 수가 없네요. 거꾸로 매달린 사나야 무너지는 탑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영혼이길 바라실 거고요. 그리고 여사친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 들킬 수가 있는지 힘의 타로 여러분의 손바닥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연인의 타로 여러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껏 한번 질러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마법사의 타로, 그 다음에 예, 스타, 기회로 상징되는 스타 별의 타로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타로 있어요. 자신이 막 잘났다고 생각하고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연예인급이라고 생각해요. 생각은 자유겠지만 예, 스타, 그 다음에 태양 그런 생각을 쫓다 보면은 예,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심판 받는 거죠. 그냥 조용히 여러분하고 같이 연애하시면 딱인데 이렇게 예, 감정의 타로와 황제의 타로 예. 이미 이 그분을 많이 지지하시고 좋아하시는 여러분과 딱 붙어 계시면은 태양이 될 텐데 예, 헛되게 좀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들켜버리시고 자 여러분의 눈치를 끊임없이 살피는 이분입니다. 노인의 타로. 자 냉정함과 그 다음에 변덕의 타로. 여러분이 요거는 아마 뭐 헤어져라는 말을 막 수십 번 하실 거고요. 도대체 안 되겠다 그런 선언을 하실 때마다 이렇게 교황의 타로 예 아주 절묘하게 여러분을 아주 잘 붙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예, 여왕으로 상징되는 예 여러분은 마음을 닫고 좀 꿍하고 계시겠죠. 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거를 전차의 타로 완성의 타로 어떻게든 뚫고 비집고 들어와서 다시 여러분과의 관계를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엿보이고요. 자, 그분은 바람둥이일까요? 아니에요. 바람둥이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끊임없이 좀 다른 여자를 찾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신나게 놀고 싶은 그분이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은 굉장히 연인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냥 믿는 구석이에요. 연인의 타로니까 아마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의 타로. 바람을 굉장히 꿈꾸실 거예요. 하지만 어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들켜버리는지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스스로는 연예인급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이고요. 자, 여기 이 두 장의 타로는 제가 아직 해석해 드리지 않았고요. 예. 예, 노인의 타로. 예. 들켜서 굉장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깨갱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화를 내고 이제 뭐 다 필요 없어라고 선언하실 때마다 어쩜 그렇게 여러분에게 돌직구로 예,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지 참 신기하신 분이시네요. 그만큼 좀 순수하다고 할까요? 순진하다고 할까요? 예. 재미있는 분이시네요. 예, 전혀 바람둥이라고 이분은 생각할 수가 없고요. 자, 악마의 타로. 자,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고 제 조언을 좀 이분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이 지금 조화 절제 균형이 악마의 타로와 같이 있어요. 좀 아슬아슬하다는 거죠. 조금만 수위를 넘어버리면 이분은 바로 그대로 예. 여러분에게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이분이 자꾸 들키기에 망정이지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쌓여가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아마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남자분께서 이 타로를 보고 계신다면은 아마 뜨끔하신다. 그러시면은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그분한테 제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 어쩜 좋죠? 바람둥이를 꿈꾸지만 전혀 바람둥이와는 거리가 먼 이분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러분의 연애에 제가 참견하고 있습니다.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을 가지고 있고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심정으로 이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여러분의 옆에 두고도 안전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을 꿈꾸는지 한번 이분의 심정을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타로 준비가 됐고요. 잠시만요. 자, 칼의 타로, 죽음의 타로, 예. 그 다음에 행운의 타로, 예,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예, 완벽한 행운, 예, 여러분이 이번에 천생연분, 예. 말 그대로 연인과 행운이에요. 천생연분이에요.
이분이 그걸 딱 느끼셨네요.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 바람을 꿈꾸시는데 죽음의 타로 있죠? 악마의 타로 있고 제 경고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뚜껑 열려버립니다. 예, 카레 타로, 그 다음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 그 다음에 조화를 상징하는 타로인데요. 언제 이렇게 양날의 검이에요? 완전 차갑게 돌변할지 몰라요. 예,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분이 예, 얼른 정리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바람둥이일 순 없어요. 예, 그냥 그런 걸 꿈꾸는 어설픈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들키는 좀 순수하다고 할까요? 순진하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뚜껑이 한번 완전히 열려버려서 이분을 예, 잘라버릴 수도 있으세요. 네, 그런 거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예, 바람둥이는 아니지만 바람을 꿈꾸는 이 사람, 만약에 시작 단계이시라면 좀 더 심사숙고해 보실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 이 버릇이 아마 끝내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자, 연애 참견 1탄이고요. 이분은 바람둥이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짝남, 썸남, 남친, 예, 바람둥이는 아니지만 바람을 꿈꾸는 어리숙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연애 참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탄. 네, 참견 1탄이고요.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만나시는 썸남, 짝남, 뭐 남친, 과연 그 사람은 바람둥이일까요? 자, 연애 참견 1탄이고요.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바람둥이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자, 다행이신데요. 자, 악마의 타로, 죽음의 타로, 무너지는 탑. 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부정적인 게 나와줬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여자 관계가 복잡하세요.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하셔가지고 예, 막 여자를 많이 만나시는 게 아니라요. 주변에 여자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세요. 오해도 많이 하실 거고요. 노인의 타로, 예, 여러분을 많이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여러분을 한 10년을 폭삭 늙게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이분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사람 나랑 아무 상관없다. 저 여자 나랑 아무 상관없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예, 정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당연히 오해를 안 하실 수가 없죠. 자, 전차의 타로고요.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왕, 그리고 교황, 전차, 그 다음에 광대,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리고 스타예요. 이분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도 여러분은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런 여자들이 저렇게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실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요. 여러분의 감정이 이렇게 죽음으로 흔들릴 때마다 연인, 이분은 예, 아주 진실되게 여러분을 붙잡으실 거고요. 여러분을 가로등하시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 예, 사랑과 여러분의 감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외로 능력남이면서 아주 인기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이분은 여러분을 진짜 돌직구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주변에서 이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죠. 막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 오는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뭐 오빠를 건들지 말라거나 뭐 그런, 네, 전혀 신경 쓸 건 없어요. 근데 짜증이 나서 그렇지. 예, 그분 말만 믿으세요. 자,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는 절대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법사의 타로, 그분은 뭐 능력도 좋으시고요. 예, 이분이야말로 연예인급으로 얼굴도 생기셨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무너지는 타로가 이렇게 연인, 사랑을 상징하는 타로 옆에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계속 이렇게 이분과 같이 계시면 그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힘의 타로, 심판의 타로, 태양의 타로. 자, 그나마 이분이 진심이시니까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이 새까맣게 타 들어가면서도 태양, 예, 그분은 진심이세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시지만, 야, 웃기네요 이거.
자, 노인의 타로 여러분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새로운 소식. 예, 이분은 항상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공개할 거고 나를 믿어달라 그렇게 항상 얘기할 거예요. 예.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황제의 타로 두 분은 정말 잘 어울리시는 커플이에요. 자, 이분이 바람둥이일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서 이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 그 다음에 외모나 이런 성격이나 모든 게 다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인 분을 사귀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속에 썩는다. 속을 썩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 뭐,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그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 자, 그렇고요. 자, 키워드 타로 세 장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자, 이분을 믿고 이분과 연애가 지속됐을 때 그 앞날을 잠깐 내다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뭐 바람둥이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진실만을 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그다지, 예, 이분에게 참견할 건 제가 없을 것 같고요. 상황 자체가 계속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분과 연애가 길어지셨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완성, 행운, 그리고 변덕.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조화와 그 다음에 황제. 제가 말씀드렸죠. 두 분은 굉장히 어마무시한 인연이라고. 자, 완성이고 행운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예, 좋으신 두 분이 만난 건데, 예, 이렇게 변덕이 있어요. 구설수. 이건 계속 갑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썩는 게 그냥 이분과 같이 계시면,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인의 타로 옆에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완성과 행운의 타로 옆에 이렇게 변덕의 타로까지 있어요. 뭐 이제 이분 평생이 올타임. 예. 아무리 나이가 지나도 이분 옆에는 구설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은 오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황을, 예, 어떻게 끝까지 참고 견디시느냐가, 예, 여러분의 숙제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야,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떡해요? 그래도 아마 이미 시작하셨거나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예. 이 두 장의 타로가 굉장히 천생연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좋아, 한쪽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황제, 그만큼 확 붙들고 있으시니까, 예, 뭐 어떻게 벗어날 구멍이 없습니다. 두 분 잘 사귀시고요. 이분을 믿고, 예, 쓸데없는 거 생각 안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악마의 타로부터 시작돼서 제가 좀 오해를 할 뻔했는데, 자, 이분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분을 둘러싼 이런 죽음이라는 상황, 끊이지 않는 구설수, 그리고 여자들이 막 나타나요. 예. 그게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고 여러분을 좀 이렇게 늙게 한다, 속을 썩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연애에 참견 1탄이고요. 세 번째 선택지,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이 바람둥이일까요, 아닐까요? 바람둥이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옆에, 예, 구설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이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선물 세례와, 예, 그 다음에 뭐 고백이 뭐 하루에도 12번씩 이루어지겠네요. 자,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있습니다. 예. 이분이 여러분의 남자친구라는 그런 우월감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자부심? 예, 그런 걸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예,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경 쓰이면서 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좀 편안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건 없으니까, 예, 제 참견은 여기까지. 바람둥이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여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속을 썩이는 이 사람. 네. 아무쪼록 여러분의 좋은 선택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연애의 참견 1탄이고요.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해 보려 합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예, 그 사람은 바람이.
자, 연애 참견 그 1탄이고요. 네 번째 선택지, 자, 썸남이든 내 짝남이든 아니면 남친이 됐든 남사친이 됐든, 자, 그분은 바람둥이일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바람둥이 전혀 아니고요. 자, 여기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여자친구가 조금 속을 썩인다, 조금 여러분의 눈에 거슬린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전혀 바람하고는 옆에도 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교황. 예, 그만큼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연인, 자기관리, 예, 연애도 관리라고 생각하시는 굉장히 치밀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예, 스타 완성의 타로. 예, 뭐 시기 적절하게 여러분을 만났고요. 여러분에게 전혀 불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의 연인관계 이어가시는 거에 굉장히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자, 힘의 타로. 예, 절대로 여러분과의 그분과 둘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거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냉정하게, 예,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저기 죽음의 타로 보이시죠? 아마 예전에 여자친구 정도에서 이분에게 조금, 예, 좀 연락을 해오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다툼이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변덕의 타로. 자, 여러분은 결코, 예, 그 신경 쓸 필요 없으신데, 예, 좀 끄적끄적거려서 좀 신경이 쓰실 수밖에 없겠네요. 자, 심판의 타로, 태양의 타로. 여러분이, 예, 그런, 예, 요거, 뭐 예전 여자친구 같은 뭐 그런 살짝 그 문제를 아무리 따지고 들어도 여러분 할 말 없으세요. 그냥 믿고 지나가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고요. 바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행운의 타로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분과 만나시면서 뭐 안정감을 굉장히 느끼실 거예요. 예전에 남자들과 다르게, 아,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이제 좀 믿는 구석, 예, 괜찮은 남자가 내 옆에 있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저 죽음은 그냥 살짝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노인의 타로, 그래서 노인의 타로가 나왔죠. 여러분은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아, 이 연애가 뭐 이렇지 라고, 예, 생각하실 수 있고요. 이제 마법사의 타로, 그분은 좀 바쁘세요. 자, 경력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네요. 네. 자, 무너지는 타, 그게 또 하나의 위험 요소예요. 저기 죽음과 여기 무너지는 탑 있죠? 죽음이 뭐 예전 여자친구 같은 여자 문제에 살짝의 트러블을 암시한다면, 이 무너지는 탑, 이분은 일 때문에 좀 많이 바쁘세요. 그리고 자신이, 예, 일을 첫째라고 두시고 뭐 능력을, 사회적인 지위나 능력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에게 좀 상당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완성. 일찌감치 내 옆에는 저 여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연애의 완성인 결혼까지도 아마 이분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거예요. 자, 일이 바빠서 좀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 상당히 받는 거, 요거 좀 하나 더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칼의 타로, 그리고 황제의 타로, 그리고 감정의 타로. 예, 여러분도 이분의 성향은 10분 이해해주고 계세요. 조화 절제 타로까지 나와있죠. 이분은 좀 사회적으로는 광대로 상징되는, 좀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될 분이고 내가 그거를 막아서는 안된다, 뭐 현모양처. 예, 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두 분이 만났네요. 예, 그거를 이해해 주시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바깥에서 일을 자유롭게 보실 수 있으시다. 예, 든든한 파트너가 여러분이시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든든한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자, 제가 두 가지 좋은 말씀 드렸죠. 예, 예전에 여자 관계나 뭐 그런 살짝 오는 거, 그리고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홀히 하는 거, 요거는 좀 각오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정도. 그리고 바람하고 이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만큼 깔끔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경력이라든지 뭐 학력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다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흠잡을 데 없고 문제가 없다. 바람, 예, 꿈도 꾸지 꿀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자, 저는 자 이분과 연애가 깊어지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예, 미래를 맞게 되실지 앞날을 살짝 내다보겠습니다. 자, 순서가 중요하죠? 요거 순서 바꿀게요. 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꾸로 매달린 사내. 예. 그야말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걸 다 참아내시기가. 예. 악마, 우음의 예. 그 다음에 황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얄미운 분이세요. 왜 자신의 경력이나 예, 자신의 인생의 어떤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은 이용하신다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그냥 조용히 내 옆에 있어. 이분이 틀린 말은 아니세요. 굉장히 깔끔하시고 예.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지만 이분은 곁에 있으면 여러분은 좀 소외감 느낄 수 있으시고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만 멈춰있다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완성으로 가는 자신의 인생 계획, 그 중에 결혼, 연인이라는 타이틀에 여러분을 파트너로 선택한 거예요. 절대 흠 잡을 수 없는 연애를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흠 잡을 데 없는 연애를 요구할 거예요. 물론 아주 깔끔하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으시다면 이분은 광대로 상징하는 쭉쭉 뻗어 나가시겠죠. 거기서 오늘 소외감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이 타로에 제가 여러분의 연애에 참견할 수 있는 어떤 가장 큰 조언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소외당할 수 있다. 그런 쓸쓸한 감정 굉장히 크게 다 느껴질 것입니다. 예. 자, 연애는 제 생각은 그래요. 감정이고 예. 휘몰아치는 거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계획적으로 가고 계세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은 묵묵하게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는 이분. 이런 연애 글쎄요. 예. 뭐 여러분의 선택이시겠죠. 자, 바람둥이일까요? 바람둥이는 아니에요. 절대 아니지만 네. 자, 죽음의 타로, 그러면 무너지는 탑. 무너지는 탑은 일 때문에 바쁜 거고요. 죽음의 타로는 이전의 여자와 관계 같은 거 살짝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좀 스트레스 멘붕에 빠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굉장히 계획적인 분이시고요. 연인과 결혼이라는 그런 예, 과정에 여러분을 파트너로 정하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흔들렸다기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이분의 하나의 과정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거, 이분의 과정이 완성되셨을 때 여러분을 소외받을 수 있다는 거, 무너지는 거꾸로 매달린 사나이의 악마죠. 예,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현명한 예, 판단을 바라면서 네. 연애 참견 1탄, 그분은 바람둥이일까요? 네 번째 선택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고민거리 제가 잔뜩 안겨드린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폭탑.